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고악기 소개시켜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고악기는 셀마 마크6 소프라노 19만 원대 색소폰입니다.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외관의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19만 원대 악기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패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소리가 잘 나고 음색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가 됩니다. 아무래도 셀마 마크6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치가 높은 악기인데 이 셀마의 마크6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조금 희귀한 것 같아요. 테너나 알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매물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이 소프라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프라노 색소폰 하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기 자체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오리지널 패드가 싫고 나는 패드가 좀 새 걸로 다 교체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위탁을 맡겨주신 악기 주인분께서 악기가 판매가 되면 전체 수리를 다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받으실 때는 외관 상태도 이것보다 더 깨끗할 것이고 그리고 패드의 컨디션은 새 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받으시면 마크6 굉장히 상태 좋은 악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악기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악기를 구입하시면 전체 수리를 하면서 클리닝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받아보시면 화면보다 훨씬 더 받아보니까 악기가 좋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악기 과연 외관은 어떻고 소리는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마 마크6 소프라노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오리지널 셀마 마크6 케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주인분께서 뭐 시리얼 넘버는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네요. 케이스 상태는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케이스는 새 걸로 하나 좀 괜찮은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악기가 셀마 마크6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케이스, 오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기 이쪽이 잘 잠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쪽은 다 잘 잠겨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케이스는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악기 열어서 악기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 한번 디테일을 볼 텐데 악기 외관 상태는 뭐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뭐 그렇게 라카의 유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요. 다만 좀 사용을 하다 보면서 생기는 그런 악기 라카의 변색 같은 거는 조금 진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악기 바디 이쪽 보면은 조금 색깔이 좀 변했죠.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로고 같은 것도 다 잘 살아 있습니다. 패드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악기 주인분께서 악기를 구입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전체 수리를 해서 양도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구입하시고 악기를 받아 보셨을 때는 패드가 새 거로 교체돼서 여러분들한테 갈 거니까 뭐 그 점은 양지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패드 안 고쳐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전체 수리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오리지널 패드 그냥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라노 마크6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옛날 악기답게 이 소프라노 악기도 하이 F샵 키가 없습니다. 하이 F샵 키가 없어서 조금 악기 자체가 가볍고 울림이 좀 더 좋죠. 음정도 좀 더 정확하고 소프라노는 사실 고음 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음으로 막 연주하기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울림이 좋아지게 이렇게 하이 F샵 키가 없습니다. 악기의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뭐 그렇게 큰 수리를 했던 흔적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전체적인 이렇게 악기의 컨디션을 보면 외관 상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벨 같은 경우도 외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엄지 지지대도 다 플라스틱 소재로 오리지널 상태로 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은 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르크 상태도 이 정도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받으실 때 되면은 아마 코르크도 새 걸로 교체가 돼서 여러분들께 갈 겁니다. 악기가 지금도 소리는 굉장히 잘 나는 컨디션이긴 한데 전체 소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악기 보시고 악기 너무 좋다 이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뢰해 주신 악기 주인분께서 전체 수리를 해서
양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악기를 구입하시고 나서 받으실 때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품에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악기 이거 소리 어떤지 마크6답게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소리를 안 하고 오리지널 패드의 컨디션이어도 악기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뭐 지금도 악기가 굉장히 좋지만 아마 전체 소리를 하면 이 악기에 지금 나오는 음색 그대로를 훨씬 더 오래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마크6 소프라노 하면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소프라노 색소폰의 그런 조금 발랄하고 예쁜 소리보다는 조금 우아하고 뭔가 풍부한 그런 음색이 이 소프라노에도 잘 묻어나오고 있는데요. 하이 F샵 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소프라노 연주할 때는 목걸이를 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고 연주해도 손목에 그렇게 큰 부담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손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스트랩을 하고 연주하시는 게 좀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안 하고 연주하는 걸 좀 더 선호하지만, 일단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악기이고 악기의 외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지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잘 어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 마크6 소프라노 19만원대의 중고악기 가격은 480만원이고요 악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거나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